경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신앙과 사명의 서원을 오늘 제기합니다. 바로 21세기 세계 연결을 책임질 금촛대의 별거를 서원하는 설교를 내가 제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순교적 신앙 파수와 증거에 이르는 참된 복음운동의 목사를, 성조사를,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별거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2002년 8월 18일 서권태 원로 목사의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라는 요한계시록 1장 19, 20절 말씀으로 시작된 별들의 학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명자를 발굴하고 양육하며 후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002년 11월 제1차 별들의 학교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였고 다음 해인 2003년 8월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창립 총회를, 그리고 2004년 3월 첫 수업을 진행하였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5개 교회, 총 39명의 선교지 별님과 교단 내 교회 별님들도 본격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으며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인 별들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 별들의 학교로서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들의 학교 교장 석기호 목사입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들의 학교는 미래의 복음 전파 사역자를 발굴, 양성, 후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지난 20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별들의 학교를 거쳐간 많은 별님들이 국내외에서 충실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별님들이 별들의 학교를 통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별님들의 서원과 성도님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들의 학교는 본인 서원, 부모의 자녀 서원을 통해서 혹은 아직 서원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사역자로의 길을 열어놓고 기도 가운데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구 담당 교역자나 별들의 학교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들의 학교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주실 귀한 별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는 매년 한 학기에 9주씩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새로운 교재 편찬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맞는 컨텐츠와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업 이외에 전문 관리 프로그램과 인력을 도입하여 별님들만을 위한 더욱 세심한 관리 육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별들의 학교는 계절마다 부서별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여 별님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구체시키고 별님 간의 신앙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별들의 학교 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광교회 이주환 목사입니다. 별들의 학교를 통해 저희 해광교회도 6명의 별님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사랑교회 은정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여 교단 산하 지교회에서도 별들의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사할린의 양영현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별들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어서 선교지에서 시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어서 선교지에 유익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별로서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우수리스크 이민찬 선교사입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 아들도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본국교회와 잘 연결이 되고 러시아 선교사로 또 우리 교단의 좋은 별림으로 잘 준비되고 있어서 별들의 학교 온라인 강의가 저희 선교지에 주는 큰 유익입니다. 빛 가운데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계적인 교육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기로 서원한 별님은 제네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별님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 교회와 선교지, 신학대학원 및 각양의 사역지에서 다양한 역할로 충성하며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진행된 별캠프를 통해 소명의식을 재점검하고 믿음의 동역자 간의 교제를 나누던 일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별 후원 헌금을 통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지금까지 경향교회 교역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학교를 통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역 중에 가르칠 개혁신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들의 학교를 통해서 교리에 대해 배운 것이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별들의 학교 수업을 매주 참석하면서 별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을 훈련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도 태중에 하나님께 별님으로 서원한 대학부 김현서 별님입니다. 현재는 전국 SFC 행정총무로 봉사하고 있으며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앞으로 사역자로서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땅의 회복과
벨린 여러분 그리고 후원회 여러분, 벨드레 학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벨드레 학교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전에 별들의 학교를 담당했던 교육자로서 심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청년 20살 별들의 학교를 통해서도 앞으로 많은 사역자와 교회 일꾼들이 배출될 줄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별님들 화이팅! 예, 근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젊은 층들의 신학에 대한 무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체계적이고 질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인격을 갖추고 기초적인 교리를 잘 배운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을 별들의 학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들의 학교의 좋은 양육을 거친 별님들이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별님 출신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는 앞으로도 더욱 발굴, 양육, 후원에 힘쓰므로써 이 시대에 주님께서 경향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별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계속되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